So, 마셔라 누구든 지금 목마르다.
예수 믿은 구원을 얻었으리라. 예수 믿은 구원을 얻었으리라. 예수 믿음 용생을 얻어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에 간을 넘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음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경우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분, 아마 수능시험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이번에 원하는 대학으로 다 진학이 되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진학하지 못하는 수능시험에 실패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다 성공시키고 싶지만 바로 눈앞에 보는 그 현장에서 사업이 무너지는 이런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부부생활에서 항상 아름답고 행복한 늘 허니문이 되기 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증가하는 가장 청년들이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 스스로가 나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첫마디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이란 것은 나는 실패했습니다. 죄인이란 것은 나는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 망가져버렸습니다. 늘 죄 가운데서 뒹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약한 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실패한 자를 찾아왔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명에 상관없이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죽은 나사로 그리고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직접 죽은 그들에게 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죽어버린 내 환경의 삶 속에서 내일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귀로 듣습니까? 아니면 머리로 봤습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마음에다가 말씀을 담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을 가리켜 씨라고 했습니다. 씨앗. 오늘 내 심령은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오솔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스팔트를 깔지도 않고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흙덩어리인데 빗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늘 밟고 다녀서 이 흙덩어리가 돌덩어리 같습니다. 내 심령이 교회는 수없이 다녔는데 수십 년을 다녔어도 내 심령이 돌덩어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빗물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 수확비가 홍수같이 쏟아져도 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질 않습니다.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을 갈아엎는 오늘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땅에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서 천한 자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자. 우리는 신앙생활 뿐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없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인생은 마지막 황혼기에는 화려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 40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인생은 여기서 화려한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참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혈기 그리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데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그 참혹한 미디안이라는 그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쳐서 수배자가 되어서 그런 40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비참한 생활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떼를 치는데 누구 양입니까? 장인의 양입니다. 나이 80세 된 사람은 그때까지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장인 이돌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하는 이 미디안 사막이라는 곳은 지열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40도, 5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발바닥을 데일 정도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풍, 내리쬐이는 태양열, 오늘 한 곳 마땅한 피할 그늘조차 없습니다. 이 미디안 사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그대로 장인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일정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해서 타고만 있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여기서 떨기나무 오늘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떨기나무 사건에서 우린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는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시나무 떨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란 말이 신약에는 등장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떨기나무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네
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센이라는 말은 따라하시겠습니까? 찌르다, 아프게 하다. 찌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찌르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나무, 가장 볼품없는 나무는 바로 가시나무,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이 나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 볼품이 없습니다. 제목감이 되질 않습니다. 가나다란 이런 신랄 같은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고 앙상한 줄기가 불포개처럼 자라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사막에 지열이 뜨겁게 내려쪼일 때 달아오르는 이 지열 때문에 순간 나무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는 늘 이런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떨기나무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면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구경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 가까이 간 것은 불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 구경 갔다가 이 사람 사명 받습니다. 불 구경 갔다가 말씀 받습니다. 불 구경 갔다가 능력 받습니다. 불 구경 갔다가 인도 받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 모세를 부르실 때 하필이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이 들려올까요?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직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모세를 직접 만나시면 되는데 꼭 성경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막 생활하면서 나이 80세 된 이분을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계를 이용한 교통수단은 없었기 때문에 머나먼 짧게는 수백 리 길을 사막으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날만 서면 이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사막으로 이리저리 풀을 찾아 양떼를 몰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독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금은 보화가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부리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있습니다.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40년 전에 그런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전해지는 고대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로 애굽 왕의 왕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바로 바로왕 다음에 후계자로 지목이 될 만큼 대단히 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명성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 모세 이름을 기억해 준 사람도 없고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구경 같던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 40년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무엇이 실패했을까요? 아름다웠던
가정에 여러 가지 설계들을 가지고 꿈을 꿨던 내 가정은 환상만 깨져버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한때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려고 그들은 어쩌면 애썼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망가져버리고 실패한 나의 모습 속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참한 환경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생활로 전락했을 때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흘러도 이름을 기억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 내리 속에서 나를 점점 지우기로 지우듯이 기억에서 나를 지운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실패하고 망가져버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찾아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했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도대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과 신구약의 한 군데씩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장 7절에 따라하십시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소경이 난생 처음 눈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누구냐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현재 모습은 내가 보니 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구나. 또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떨기나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어떤 것입니까? 가시가 잔뜩 돋아났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가시, 내면적인 가시, 민족의 아픔, 지금 우리 민족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곪아버렸습니다. 사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시 찌르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시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진통합니다. 가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이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 나이 80세 된 모세 희망이 없습니다. 가시떨기나무 나무 중에 가장 약한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약하고 쓸모없고 제목감이 되지 못하는 가장 천한 나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면 찔려요.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쓸모가 없어도 나는 제복감이 되지 못해도 땔감밖에 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막 한가운데 내동댕이 처진 이런 인생이랄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의 이 모습은 명령을 하시면서 부르신 모습이 아닙니다. 엄하게 부르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정하게 사랑하시는 너무나 인자하신 목소리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사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 망가졌어요. 나 실패했습니다. 과거에는 참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진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과거에는 화려했고 창대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만 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상처가 있는 사람 찾아오신 하나님, 가시가 많은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실패해버린 사람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 서실 때 하나님 어떤 사람 서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 서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과 28절을 살펴봅니다. 주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26절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27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여기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요.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따라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우리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했지만 내 스스로가 돌아서는 순간 또 무너져버리는 이 현실 앞에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는 또다시 하나님 나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기조차도 죄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는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택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은 집안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문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택하세요. 그리고 27절에 미련한 자 내가 택했고 약한 자 택했다. 오늘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를 택하셨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멸시받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를 택하셨어요. 우리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배운 지식도 없고요. 나는 세상 배경이 없어요. 주변을 돌아보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식구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쓸 때 너 똑똑해서 쓰는 거 아니야. 너가 세상 배경이 좋아서 쓰는 것 아니다. 이것은 내가 전적인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은 내 은혜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늘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따라하세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따라하세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따라하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한 사람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성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세상 조건입니다. 하나님 조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처럼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8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술람이라는 뜻도 평강이라는 뜻인데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술람이는 포도원직이에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술람이를 향해서 어떤 자가 솔로몬의 아내가 될까요? 아가서 8장 8절에는 따르세요. 작은 누이,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작은 자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누이가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명한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던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축복의 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름을 몰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따라하십시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늘 바라볼 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은 먼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구름이 천지를 덮어버려요. 그러더니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작은 구름 되십시오. 그 작은 구름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비를 가져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내리는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작은 자에게 손을 들이오리라.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작은 자 위에, 천한 자, 약한 자, 낮은 자에게 망가져버린 사람들, 실패한 자들 위에다가 손을 들이오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너를 아무도 건드릴 자 없다.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너 보호자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잃어버려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망가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흥할 거야.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내 서로 늘 이것을 고백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 너 강한 자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그분만큼 강한 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오늘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할 때에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가 근데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 구경하려고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충격적인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 구경하러 갔다가 이 사람이 사명받고 말씀받고 능력받고 인정받는데 우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구경할 때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됩니까? 은혜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불 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입으로만 떠드는 전도가 아니에요. 행동은 저 사람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한테 가서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자를 보니 저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하면서 교회를 가자려면 하나님을 영광 가려버립니다. 교회가 욕먹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 자신이 벌써 무엇인가는 상대방들이 볼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불 받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불 구경하다가 사명 받듯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구경해야 됩니까? 은혜의 모습,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내가 복을 받은 모습.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불신자까지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받습니까? 첫째, 그는 불을 받았고 두 번째, 말씀 받았고 세 번째가 사명 받고 네 번째가 능력 받고 다섯 번째가 인도를 받습니다. 누구의 인도? 하나님 인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 돈 얼마 있냐? 너 지식 있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돕는 자 있느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택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루아침에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막연하게 과거의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낙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 안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내 입에서는 하나님 들으실 때 절대 불신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배척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떨기나무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그런 고운 모양이 없고, 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어요.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있습니다. 간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온갖 고통 다 당하시고 수많은 슬픔 가운데서 그분만큼 고난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온몸에 살이 다 찢어져 버려,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고난당하실 때, 오병의 사건 때 그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5천명이 먹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그 5천명은 어디 간지 없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따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하 만물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대 받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깨고 쉬면서 십자가에 처절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셨던 우리 주님이,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오직 진리는 한 분 되시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강조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이세요. 그분이 천국의 길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길이세요. 그분이 진리의 길이세요.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약한 자입니다. 천한 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내 시작은 미약한데 내 나중은 창대지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